봐야 돼. 뭐? 하나도 안 창피하다고? 떳떳하다고? 뭐가 떳떳해?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뭐가 떳떳해? 거짓말이야. 미소하지 말란 말이야. 웬일이야? 어? 근데는 웬일이야? 난 미소니네 잠깐 놀러 갔다 가는 길이야. 넌 무슨 일로 이 동네에 온 건데? 너네 집 행복동이라며? 친구 집에 잠깐 왔어. 친구? 누군데? 너도 이 동네에 사는 친구 있었니? 있어. 아니 잠깐만, 내가 못 찾을 줄 알아? 내도 내놔. 나 그냥 같이 내도 내놔라고. 걔는 놓고 얘기해. 어디서 누구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래? 당신이 내가 김민희, 너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? 했는데 내가 이혼 당하게 생겼다고 지금. 어? 황울보살 좋아하네. 선 사이비도 사가지라고. 아니 뭐 이 사기꾼아 어떡할 거야? 너 빨리 왜 그래? 왜 그래? 책임져, 책임지라고. 너는 뭐야? 왜 이래요? 네가 어떤 집에 살든 넌 너야. 난 변함없이 너의 울트라 캡숑 왕팬이야. 동민이가.
시작하는 거야. 여기서라면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. 이것 봐. 이 비도 내 새 출발을 축하해주고 있잖아. 반가워. 내 이름은 김인이야. 내 취미는 공상하기, 특기는 상상 속의 얘기를 꾸며내기. 나중에 소설가가 될 생각이야. 사람들은 우리 집을 깃발집이라고 불러. 우리 엄마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점쳐주거나 상담해주는 일을 하거든. 아직 우리 집은 두 칸짜리 전세에 살지만 머지않은 우리 집도 갖게 될 거라고 엄마가 그러셨어. 그땐 피아노학원도 보내주고 발레학원도 보내준다고 약속했거든. 난 발레학원에 먼저 다니게 된다면 먼저 내 발에 꼭 맞는 발레 슈트를 신어보세요.